20년 넘게 소외 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탑골 원각사가 관세음 보살좌상 봉안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원각사는 관세음 보살좌상에 새겨넣은 하트 문양처럼 소외되고 배고픈 이들을 위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원각사.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노인 무료급식소입니다. 지난 일요일 원각사에는 불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행된 관세음보살좌상 봉안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설정스님은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보시라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눔의 마음을 가지라고 설했습니다. 줘도 끝도 없이 주고 싶고 아무런 아깝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시오. 이 마음이 결국은 지혜로 통하는 길입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지혜와 복덕을 쌓음으로써 지혜는 생기게 돼 있고 지혜가 있음으로써 복덕의 생명은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은은하게 풍기는 미소, 자애가 넘치는 관세음보살 좌상은 여느 불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이한 점은 허리 부분에 새겨진 하트 문양입니다. 불모장 서창원 작가가 현대적인 감각과 예술성을 가미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불상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원각사의 다짐입니다. 원각사 주지 원경스님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부처님의 신심으로 열심히 해왔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심과 원력을 다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원각사를 운영했던 보리 스님도 깜짝 참석해 응원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밥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법을 드러내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원각사 공양간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런 자리로 또 원경스님 이후에도 또 다른 스님들께서 계속 오셔서 이렇게 원각사가 복원될 때까지 보리 스님의 건강 악화로 운영 중단 위기를 겪었던 노인 무료급식소 원각사 관세음보살 좌상을 봉안하고 앞으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배고픈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